다른 것보다 경섭이 지금 쿠세가 장난 아닌데? 나쁜 습관. 경섭아, 긴장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 어깨 좀 이렇게 훅훅 돌리고 목도 이렇게 좀 풀고 살짝 이렇게 몸 좀 가볍게 하고 다시 한번 해봐. 긴장을 풀어야 돼 일단. 네.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 2000 years later. 오늘 커피가 왜 이렇게 쓰지? 전 사실 맛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자야지. 디카페인이야. 커피 맛있네. 커피는 역시 발미다. 가자. 하지만 나 무너지고 있던 거야. 박수 치셨어요? 야, 나 노래하다 박수 치는 놈은 처음 봤네. 나 이런 퍼커션이 있었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마이클 잭슨 스탬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마이클 잭슨은 한 큐에 녹음하니까 해도 되는 거야. 잠깐 쉬었다 할까? 오늘 영상 올라온 거 봤어? 어젯밤에 범죄도시 2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아, 좋네. 가자.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남부터 다시 가보자. 예.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네. 한 번. 조금만 더. 다시 가볼게. 가봐. 다시 가봐. 가봐. 네. 좀. 응? 뭐라고? 네, 아니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녹음된 거였어. 좋아. 이 느낌으로 한 번만 더. 하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뉘앙스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나온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못 고칠 수준의 뭐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카메라가 꺼졌어도 할 말이 없어요, 중간에. 녹음이 끝났습니다. 늙은 것 같은데 지금? 한 3년 같은 3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원래 어려워, 발라드 녹음이. 엔지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 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저 안에 두고 온 기분이네요. 네, 이거 틀어줘. 잠깐만, 이거 제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예, 들려요. 아, 네. 여기 파트입니다. 겟업을 네. 길게 빼면서 끝머리만 살짝 내렸잖아. 네. 이게 좋으면 이걸로 통일을 해서 더빙까지 갈 거고. 원래는 이렇게 안 불렀었어, 네가 가이드에는. 이거보다 일찍 네. 이렇게 네. 꺾으면서 떨어졌단 말이야. 나에게서 다치고 겟업. 나이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근데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뭐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안 된다고. 뭐. 같이 가자 불덩이 속으로 나나나나나나나 하는 게 원래 화음이 있었는데. 어차피 뭐 코러스 하면은 넣어야 된다고. 아, 맞다. 우리 코러스 녹음해야 되지 않아요? 하는 거였어? 난 생각 못했네. 덧방 해야 될 것 같아. 아, 덧방 하는 거였어?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진심이었구나. 저도 진심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지금 이런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녹음할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니네는 너희의 진심을 내가 이제 녹음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스케줄 또 잡아야 되겠네. 그렇죠. 만약에 덮방하면. 나 이 얘기 왜 중단했는지 기억났어. 편하게 우리 저기 유미 불러서 뭐 하면 되지 않겠어 했는데 네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돌 전문 백보컬 뭐 어쩌고 네가 그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얘 헛소리하나 보다 그랬지. 내가 꿈꿨나? 피곤해서? 그런가 봐. 저도 제가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알았어.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뮤직비디오는 뭘 찍었어?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그냥 가사 같이 나오는 그냥 풍경을 이렇게 스쳐가는. 풍경은 그죠? 직접 찍었어? 네. 돌아다니. 어제랑 그저께. 아스팔트. 어디야? 저희 동네 이 영감을 떠올렸던 데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노래 끝날 때까지 아스팔트만 나오는 거야? 맞아. 확실한데? 리릭 비디오니까. 와. 아스팔트. 와. 와, 각종 아스팔트. 이럴 거면 저기 아스팔트 까는 데 가가지고 그 롤러 있는 데 가서 찍지 그랬어.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 세핑으로 이렇게. 가사라도 노래방처럼 띄우는 게 낫다니까요. 위에도 좀 허전하니까 정보와 이런 것도 띄워줘. 다음 곡. 계좌번호. 아니 계좌번호를 띄워. 야, 후원 계좌 이런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고민 중이고. 다시 찍는다고 해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지 않지? 어차피 다시 찍어봐야 다른 아스팔트 나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넣을 만한 소스가 있거나 뭐 제가 나온다거나 제 라이브 영상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어떤 거 같아? 네? 뭐라고요? 깜짝이야. 경사비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넌 뭘 갖고 온 거야? Sometimes I can't get to sleep. Spending all night long. Thinking about those little deeds that you committed to hurt me. Give yourself the credit for being such a freak. My eyes were only on you. Told myself can't stand it when living you last week. Sure, but I feel free. Love, you don't get it right. Not a bleeding fight to make me say I'm sorry. Love. You don't get it right. Time to say goodbye. And it's way better than hurting myself. Such demanding one. Turnstile only out. I could have died for you. Burned down last row. Queens get what do they deserve. Now you don't get it right. Try to say goodbye. And it's way better than learning myself. 잠시만요. 시티팝 어쩌고 하면서 내가 지금 편곡도 다시 뒤집어갖고 사람 그 개고생 시켜놓고 지금 어디가 시티야? 아 근데 너 되게 시티 아니에요? 원투막은 뭐야 중간에? 어디 시티니 저거? 저기 그 아 되게 아 어떡하지? 배경도 하필이면 아니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 말다 오픈카를 타고 달리면서 찍었어야지. 아 오픈카 밤에 한번 달려볼까요? 네. 둘이 같이 촬영하러 다녀야겠다. 서로 아, 찍어줘. 네. 너 이거 편집본 이전에 봤을 거 아니야. 여기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것저것 하면 괜찮아진다길래 아직 내가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구나. 이게 그 저는 또 그런 철학이 있거든요. 전문가한테는 믿고 밖에 막판에 이제 뮤직비디오에 와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구나. 진짜 내 이번 학기 강사비의 대부분은 피자값이라니까? 그리고 대부분 파파존스로 들어갔죠. 또 이제 저렴이는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누가요? 네가! 제가요? 네, 얘가요. 너님이요. 잘 먹겠습니다. 발매 방식은 일단 묶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몇 년도 대학가요제 뭐 이런 것처럼 기수로 묶이는 게 그나마. 그러면은 앨범 명은 내가 웬만하면 정말 끼 프로젝트 이름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름이 너무 구린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꿀까? 그냥 1기 2기는 똑같이 가되 프로젝트 명 같은 걸 따로 할까? 학교에서는 음반에 대해 지원을 뭐 한 푼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끼 프로젝트 안에 유튜브 촬영이나 음반을 내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끼 프로젝트는 그냥 내가 수업을 해주는 게 프로젝트였고 이건 우리 채널에 그냥 사실 네가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거야. 에? 무슨 생각이었지? 과거의 나를 좀 만나야겠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말렸어. 야 아니다 무리다 이건 이수비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 이거 재밌겠는데요? 해야겠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뭐? 나는 이름에 중립성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노래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2기 3기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별 그 거슬릴 게 없는 중립적인 이름? 컨셉 같은 걸 제안하거나 곡을 주거나 그런 유사한 이유로 까인 적이 되게 많아. 내가 막 이런 거 좋지 않아? 했는데 어,
않고 챔피언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너무 극단적인 아이디어였던 건 아니었어요, 형? 성공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만 해도 지금 불현듯 스쳐가는 게 그때 버린 아이디어들 다 이제 조빈이 형이 주워가고 공통점을 연대생이라는 것만 공통점 아니야? 그리고 계속 연대생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네, 그거를 그... 살리는 것도 연세? Where we make history잖아요. 그런 슬로건이 있었어? 네. 나 다닐 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네, 연대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 텐데. 연대 다녔던 사람 모르잖아. Y만 어떻게 갖다 쓰는 것도 프로젝트 Y. 아, 이건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단순하고 명료하게 DK의 송캠프 어때요? 송캠프. 송캠프라고 뭐하러 그래? 그럼 노래 교실 하지. 연령층이 좀. 발매일은 난 계속 생각하는 건 그거야. 방송이 끝날 때는 발매가 돼야지. 언제 끝나지? 그렇게 방송을 오래 끌 순 없어. 시청률이 처참하거든. 다음 회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믹스를 꼭 과정을 찍어야 합니까? 좋은 생각이야. 음원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쨌든 우리가 감당을 하기로 했던 거니까 마스터링 비용까지는 우리가 감당하고, 감당하고 그리고 음원 유통을 어쨌든 해서 그걸로 이제 회수를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지금 이제 음원으로 돈을 회수해보자는 나의 의견이고 실적 공개 사람들한테 얼마 벌었습니다. 실적 공개. 니네 진짜 홍보 안 해가지고 언론 홍보학과 홍보를 했는데 음악 커뮤니티 다니면서 큐어넷하고 뮬 이런 데다가 글을 올렸어? 네. 그래서 거기 댓글이 뭐라고 달려? 홍보글 삭제해주세요? 홍보하려면 돈 내라고 해가지고 그럼 커뮤니티에서 내가 홍보하는 줄 알겠다 잘못하면. 아니 그 저라고 밝혔어요 명확하게. 학생입니다 하고. 나 학생 본인입니다 그러고 글을 적으면 사람들이 아유 힘내세요 학생 이런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또 홍보글 적지 마세요도 좀 너무 야박하다 야. 그 우리가 발매일을 정하는 이유는 마감일을 정하기 위해서죠. 이 시즌의 엔딩. 음원은 다음 주까지는 끝났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는 뭐 그보다 한 주 정도 더 줄 수 있어. 왜냐면 그 이상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버티지도 못하고 지금 조회수가 5천이 채 안 나온 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이수비랑 나랑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피자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조회수란 말이야. 몇 날 며칠을 밤샘 하면서 야,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조회수 그렇게 신경 안 쓰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신경 쓰이는 조회수가 나온 거야. 나 웬만해선 신경 안 쓰는데 정말 어? 24일까지 우리가 마감을 딱 치고 7월 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음원 발매와 동시에 마지막 방송 라이브? 얘네 데리고? 방송이 너무 노잼일 게 걱정되는 거지. 당장 이번 주도 무슨 분량이 있을지 걱정인데 솔직히 나는 공식적으로 끼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난 끼 프로젝트로 갈 거야. 이게 오늘 썸네일 링크를 바로 학장님에게 음반 제작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막 과장님 이름 박아줘야지. 스폰서를 존중하겠다. 유료 광고 포함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올해 상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예, 앞으로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정말로 근데 얘가 하자고 해서 한 거야. 감사합니다. 아, 과거에 이수반한테 감사하다 그래.